궁금한 점 저희 전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62번, 서울전화 2128-856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김종두 세무사님이 소개해 주실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김종두 세무사님이 선정해 주신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 동북부 성장의 중심지로 큰 주목을 받은 남양주의 대표 신도시 다산신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산신도시는 서울과 가까운 신도시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자, 세무사님, 이곳의 교통은 어떤가요? 네, 이곳은 북부간선도로와 외곽순환 고속도로 등 서울을 빠르게 잇는 광역도로망이 갖춰져 있고요. 23년에 다산역이 개통될 경우에는 서울, 잠실, 강남까지 30분대, 주로 20분대면 충분히 이제 주파할 수 있죠. 서울과 수도권 동북부를 연결하는 지식기반 산업벨트의 중심 입지로 거듭날 예정지입니다. 다산신도시 지식산업센터의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업시설 면적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약 12배 규모로 수도권 동북부 권역 단일 최대 규모의 스트리트몰입니다. 쇼핑과 외식, 문화공간의 비즈니스 복합문화 랜드마크로 영화관, 대형 서점, 볼링장, 키즈카페 등이 입점 예정에 있으며 뛰어난 입지와 특화 설계로 2019년 가장 주목받는 지식산업센터인데요. 내부에는 트램도 운행하고 있어 넓은 면적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각 동과 동 사이의 연결 통로 또한 편리한 동선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막힘없는 복층형 오피스 공간 또한 이곳의 특징인데요. 시원한 창호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돋보이는 곳입니다. 다산 신도시 하면 개발 호재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2022년에 개통되는 구리에서 세종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 송도, 마석, GTX B노선 개발, 지하철 4호선, 8호선 연장도선, 수소 간선급행버스 공급계획 등 다양한 교통호재로 기존의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서의 성장 동력을 얻고 있는데요. 기존 지식산업센터와의 차별화를 통해 향후 상당한 미래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다산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남양주의 다산신도시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한 규모의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하는 이 지식산업센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없는 게 없다 이런 말로 한마디로 압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그러면 이 개요 정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아, 네. 자, 위치를 먼저 살펴보시면요. 돈영역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22년에서 23년 초 정도에 들어올 다산역에서 약 도보로 10분 정도. 걸어선 사실 멀어요. 네. 면적은 분양 면적 200평 정도고요. 662제곱미터죠. 그리고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 기업들이 임차 들어올 때 가장 선호하는 80에서 100평. 이것은 약 100평 규모고요. 그리고 층수는 남양의 8층입니다. 준공은 22년 8월 예정이고요. 그리고 매매가는 14억 4,200만 원대입니다. 네. 그러면 건물 특징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금 대지 면적 12,000평에 약 연면적 10만 평 규모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도 굉장히 넓죠. 연면적 10만 평. 국내 최대 규모 지식산업센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A동, B동, C동, D동, E동 이렇게 다섯 개의 동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E동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지 면적 12,000평으로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안에 이렇게 유럽에서 보시면은 트램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트램 기차가 이렇게 안에서 운행한다 이렇게 좀 특별한 곳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뭐 그 아울렛과 이 지식산업센터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충분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자, 보시면요. 락볼링장, 스파, 그리고 영화관. 그 유명 그 영화관 브랜드 걸 이거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아무튼 영화관 9개 관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면부 보이시죠? 이 건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이 상가들도 있죠. 이 스트리트몰이 잘 형성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내부도 보시면은 이렇게 미디어 파사드로 위에 이렇게 그림을 레이저로 쏜다. 이런 뭐 특별한 점 있죠?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 내부는 이렇게 복층으로 시공되어 있는 그런 사무실이 있고요. 소형 사무실이 있고요. 제가 오늘 드릴 그 건물은, 그러니까 말씀드릴 건물은요. 안에 보이시죠? 이렇게 복층으로 시공되어 있는 그 오피스. 이 면적은 약 전용 27평인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는 여기는 전용 27평이고요. 그리고 분양 면적 54평인데요. 약 이것의 두 배 정도 규모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에 보이시죠? 이렇게 그 코너 자리를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층이 이렇게 층고도 높고 그리고 이렇게 개방감이 매우 좋죠. 지식산업센터의 가장 프리미엄이 확실하게 붙는 바로 이렇게 코너 자리인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이 그 다음 도면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이렇게 31, 32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위치를 보시면은 코너 자리이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이 굉장히 넓죠. 서비스 면적이 약 10평 이상 나오기 때문에요. 이, 그리고 서비스 면적은 분양가에 그렇게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평당으로 따졌을 때는 분양가 오히려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에 어떤 지식산업센터는 분양을 하고 이렇게 분양받았을 때 가장 프리미엄이 확실하게 형성되는 곳이 바로 이 코너 자리고요. 그 다음으로 코너 다음 외곽 쪽으로 이렇게 많이 붙는데요. 해당 호실은 코너와 그 옆 호실을 같이 이렇게 외부에 있는 호실을 분양하기 때문에 뭐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프리미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임대 목적으로 계속 가져가셔도 확실하게 먼저 기업들이 임차인으로 먼저 들어오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다산역과 도농역의 중간쯤인데요. 약 도보로 이용 가능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죠. 따라서 이 직접 그 여기서 셔틀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뭐 직장인들이 이동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예를 들어 성수동 그 랜드마크인 그 SK부유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지하철역에서 가장 거리가 멈에도 불구하고 가장 프리미엄 잘 붙어 있고 뭐 이렇게 인기가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 지하철의 거리는 좀 나중에 생각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이동도 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북부간선도로에서도 약 1, 2분이면 나오기 때문에 강북과 강남에서 모두 차량 이동이 굉장히 용이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것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바로 옆 사업지에 들어옵니다. 이 프리미엄 아울렛은 김포의 약 1.6배, 송도의 1.4배 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가장 뭐 이용하기 좋은 그런 아울렛이 되는데요. 따라서 서울의 그 아울렛을 방문하는 쇼핑객들 또한 이쪽으로 이제 방문하겠죠. 뭐 여주나 송도 이런 데를 가지 않고 아마 이곳으로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동인구가 약 연간 800에서 1000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 아울렛과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오늘 말씀드린 그 투자처 바로 이곳이 그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따라서 상가 또한 그 상업시설 또한 굉장히 잘 되겠죠. 내가 만약에 오너라면 이 상업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에 직장인들 나의 근로자들을 배려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겠죠. 내 직원들이 뭐 일하다가 밑에 내려와서 영화도 보고 그리고 커피숍도 가고 서점도 가고 락볼링장도 가고 이렇게 상권들 또한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투자 목적으로도 굉장히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인근에 아파트 수요 또한 굉장히 많죠. 인근에 그 다산역 중심으로 약 거의 9,000세대 이상이죠. 여기 그 보시는 건 좀 잘못됐고요. 약 9,000세대 이상이 다산역에서 도보 10분이면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주위에 그 상권을 뒷받침한 아파트 배후 수요 또한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남양주 왕숙지구가 들어오죠. 이 왕숙지구에 제1판교 테크노밸리 약 2배 규모로 이렇게 테크노밸리
바로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올 부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요. 앞으로 그 왕숙지구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제2경기 북부 테크노밸리가 26년까지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26년에 일시적으로 공급이 많아지겠지만, 하지만 그 분양가는 점점 많이 올라가겠죠. 제가 구체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뭐 예상은 확실하게 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지금 여기가 평당 분양가가 680인데요. 그 680에서 뭐 최소한 뭐 많이 좀 어느 정도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아울렛 효과가 주는 것은 굉장히 클 텐데요. 송도도 보시면은 송도 아울렛이 들어옴에 따라서 인근의 오피스텔 또한 분양이 완판됐는데요. 이렇게 아울렛이 주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사업지에 투자하고 나서의 그 뭐 수익을 굉장히 예상을 높게 잡으시는 분들 또한 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처로 매우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앞으로 이제 8호선이 다시 들어오죠. 다산역에서 그 이제 별내선이죠. 다산역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강남 쪽, 잠실 쪽에서 약 20분대로 그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리 포천 고속도로 이미 개통됐고요. 앞으로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때문에 그 교통 편의성 또한 차량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더 용이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 대단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곳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치 거의 뭐 아이돌 보는 것 같죠. 다섯 가지 콘셉트에 다섯 가지 매력을 가진 다섯 개 동으로 이루어진 곳인데 너무 넓어요. 40평이 넘어가는 규모에서 안에 심지어 뭐 트램까지 돌아다닐 정도라고 합니다. 자, 뭐 영화관도 들어오고 스파도 들어오고 볼링장도 들어오고 그리고 게다가 주변에 보면 뭐 아파트 단지도 많으니까 이럴 수요도 충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남양주 왕숙지구의 개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개발 들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향후가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 곳인데요. 자, 그럼 여기 가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네. 이 가격을 한번 보시면요. 약 14억 4,200만 원대인데요. 솔직히 비싸게 보이시겠죠? 네. 그 예상 임대가는 보증금 1억에 월 660만 원이 임대로 놓여질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대출 가능액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 80% 가능하다. 80억 죄송합니다. 네, 대출액이 80%이기 때문에 11억 5,400만 원. 그 분양가액 25억까지는요. 80% 대출이 되기 때문에 이 11억 5,400을 대출받고 그리고 보증금 1억을 받으시면요. 실투자금은 약 1억 8,800만 원으로요. 투자 가능하다. 그리고 확실한 프리미엄이 가능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